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연구 중단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이관섭 사장은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이미 1조 6천억 원이 들어갔고 공사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피해 보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연구 중단에 대해 많이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구 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연구 중지만은 막아달라는 그런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공론화 과정에 한수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연구 중단을 막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은 신고리 56호기의 연구 중단 결정 여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시공업체에 대한 보상 방법과 새로운 법 체계를 동원해 연구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등도 공론화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3개월 중단하면 천억 원의 피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손실이 협력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은 공사는 중단했지만 철근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거나 포장재를 씌우는 등 품질을 유지하는 작업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